벌써 끝나버렸어. 끝나버렸어. 안녕하세요. 유진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에요. 왜냐면 나이키 콘도 원 신발에 당첨이 돼버렸거든요. 그래서 홍대에 있는 라이즈 호텔 웍스아웃 팝업 스토어에 갔어요. 입구에 이렇게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한 마크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하나 박아줬죠. 네,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늘 옷 사러 가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색다른 건 없었지만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콘도 원을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조금은 색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 놨지만 똑같았습니다. 네, 제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더니 이렇게 제 신발 사이즈에 맞는 콘도 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신어봤어요. 보니까 착용감은 대충 포스랑 비슷했습니다. 잠깐 신어보고 말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또 이렇게 전체 착용사도 한번 찍어주고 피스 마이너스 원이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네, 뭐 아무튼 촬영을 시켰는데 제가 배경이랑 같은 색깔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빠져버렸네요. 색깔이 에이씨 미스였습니다. 알았으면은 저렇게 안 입고 갔지. 지금 이 구도로 있을까요? 그래가지고 이제 팝업 스토어에 있는 직원한테 제 착용샷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발이 잘리게 찍으셨네요. 아휴 진짜. 아무튼 사진은 뭐 이렇게 몇 장 못 건질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포토존에서 이렇게 콘도 원을 신고 멋지게 한 장 박아줬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콘도로 도배한 인테리어가 있어요. 네, 보시면 아, 네. 리정 씨도 나오고. 네, 저 수우파 팬이에요. 리정 씨 춤 너무 잘 춰.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네, 팝업 스토어가 꾸며져 있었습니다. 콘도가 이렇게 보면 예뻐요. 예. 네. 근데 이게 내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신고 다니면 좀 포스같이 누래질 것 같아가지고 좀 두렵긴 한데 우선 뭐 이쁘게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지드래곤이 이제 지인들만 주는 그 예, 리미티드 그 디자인이 훨씬 이뻤어요. 예, 그걸 갖고 싶은데 아쉽네요. 저는 지디랑 친분이 없으니까요. 아무튼 이게 팝업 스토어 구석구석 이렇게 찍어주고 네, 이렇게 메달도 선물로 주더라고요. 굿즈를. 네. 아 이게 굉장히 괜찮았어요. 묵직하고 퀄리티도 좋고 아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네. 약간 그 피규어 매니아인 저로서는 이런 그 메달 같은 굿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고마워요 나이키. 고마워요 GD. 아무튼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뒤에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이제 9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찍으면은 이제 콘도 원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더라고요. 바로 구매했죠. 사이즈 65 바이 홀리 쉣. 오 잠깐만 생일 쿠폰도 되세요? 생일 쿠폰 써진 것 같은데? 생일 쿠폰도 써졌어.
고마워요 나이키. 고마워요 G드래곤스. 나이키가 저한테 한 번도 드롭을 안 줬는데 드디어 하나 줬네요. 나이키 주식 더 사야겠어요.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당첨되세요. 안녕.